전남 해안 지역이 태풍 너구리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서남의 백길이 끊겼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영향권을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섬 지역 주민들의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제8호 태풍 너구리가 제주에 머무는 동안 전남에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면서 모두 11개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너구리는 내일 새벽 제주 서귀포 동남동쪽 해상을 거쳐 일본으로 상륙할 예정. 완도 등 서남의 섬 주민들은 미리 선박들을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단단히 마쳤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태풍에 큰 영향 받을 정도는 아니고요. 안심하기는 좀 너무 빠르죠. 저녁에 이제 날 세봐야 또 태풍이랑 날개 되죠. 태풍 너구리의 간접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서남해를 오가는 백길은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목포항과 완도항 34개 항로 가운데 33개 항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상태로 이르면 내일 오전 일부 재개될 전망입니다. 오늘 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렸고 오늘 밤 태풍이 방향을 틀면서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북동쪽으로 전향하여 일본으로 향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가 고비고 그 이후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현재 서해남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밤사이 파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